여러분들 시험은 잘 보고 있나요? 이미 시험 끝난 학교도 있을 테고 다음 주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계속 휴강이고 우리 5회차 온라인 수업은 5월 15일 날 시작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라이브 스케치를 진행한 독도를 수채화 물감으로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동시 녹음을 하면서 채색을 할 계획이라 어색합니다. 원래는 사인펜 채색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자, 이번 기회에 수채화 채색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종이를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사방을 다 둘렀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물을 이용을 해서 번지기 효과를 줄 건데 종이가 물을 먹으면 울게 되죠. 쭈글쭈글해집니다. 특히나 선생님이 사용하는 이 종이가 178g짜리 머메이드지예요. 다소 종이가 얇죠. 그래서 좀 더 물을 많이 먹으면 많이 울게 됩니다. 그래서 테이핑을 했고 두꺼운 종이들도 물을 많이 쓰면은 울게 됩니다. 그래서 화판이라든가 책상에 고정을 하고 그리는 게 안전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하늘부터 채색을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물을 종이에 칠해줍니다. 너무 많이 칠하진 않고 적당히. 너무 물을 많이 칠해주면은 종이 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당히 칠해주는 게 좋겠고요. 사용하는 색깔은 하늘색에 어울리는 색은 세룰리아 블루입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서 개인 취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이것도 물을 많이 묻혀서 전체적으로 쭉 발라줍니다. 그리고 부분 구름이 연상되는 부분 물기를 조금 닦아주면은 지금 여기 묻어있는 물감들이 자연스럽게 번짐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러운 하늘 채색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 종이가 좀 울었죠? 이런 부분은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복원이 됩니다. 자, 구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냥 젖은 붓 상태에서 구름 모양을 살짝 그려줘요. 역시 여기 젖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르면서 자연스럽게 경계선이 형성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바닷물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물을 칠해주고요, 먼저. 자, 바다 쪽은 바이올렛과 인디고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채색은 어반 스케치 채색법에 근거해서 최대한 가볍게 진행할 계획이에요. 젖어 있는 상태에서 종이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색을 넣어서 자연스러운 번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다 물 표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고요. 수평선을 조금 더 묘사할까요? 자, 선생님도 요번에 독도를 그리면서 독도의 지명이라든가 독도의 위치, 섬의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막연히 독도 관련 이슈가 나올 때 당연히 뭐 우리 땅이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만 있었지, 자세하게 독도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다든가, 독도의 어떤 지명이라든가,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던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독도 스케치를 해보시면서, 독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관심을 가지고서,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섬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은 크게 바위 부분과 숲을 약간 풀들이 보여요. 그리고 흙색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들을 나누어서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두운 부분, 어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먼저 채색을 들어갈게요. 울트라마린에 바이올렛을 섞습니다. 기존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어둠 채색법하고 동일합니다. 풍경화를 그릴 때 어반 스케치 들었고요. 그림자를 먼저 묘사를 해주면은 그림의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채색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스케치 들때 설명을 했던 이 부분, 독도 수비대의 숙소가 아니라 독도 주민이 거주하는 숙소라고 합니다. 독도 수비대는 요 앞에 있는 섬, 지금 이 섬은 서도고요. 지금 이게 동도에서 촬영한 사진이겠죠. 그럼 동도에 선착장과 일반인들이 입도 신청을 하면은 들어가게 되는 곳, 그리고 독도 수비대의 숙소, 그런 부분들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도에 있습니다. 등대도 동도에 있고요. 저렇게 어두운 구획을 먼저 채색해 들어갑니다. 사진을 관찰하면서 느껴지는 대로 굉장히 자세하게 정밀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게 가벼운 채색으로 그린 사람이 즐겁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린 그림은 보는 사람도 그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고심고심 하면서 그린 그림들은 감상자가 볼 때도 그렇게 느껴져요. 물론 이제 그림 그릴 때, 늘 즐겁게만 그리진 않겠죠. 어떤 역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고심과 고민과
노력의 흔적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강의하는 이 어반 스케치는 그런 어려운 그림이 아니다. 그리는 사람도 편하고 감상자도 편한 그런 그림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녹색 기운이 좀 들죠. 서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대한봉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스케치한 펜선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을 정도로 물을 섞는 게 좋습니다. 너무 두껍게 밀도 있게 채색을 해버리면은 앞서 사용한 펜선들이 다 가려지기 때문에 펜 스케치의 느낌이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너무 두껍게 밀도 있게 채색하기보다는 가벼운 채색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아주 살짝 색을 입혀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림 안에서 은은하게 번짐도 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쓰고 싶은 색깔들. 자, 사인펜으로 채색을 할 경우도 비슷합니다. 독도는 동도와 서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런 작은 섬들, 작은 바위 섬들이 89개, 89개, 동도, 서도를 합치면은 좀 91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독도, 선생님은 동도, 서도 이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외에 인접한 바위들이 이렇게 많은 줄은 요번에 처음 알았네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으면서 살짝 좀 아쉬웠던 부분은 생각만큼 그렇게 자료가 방대하진 않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쌤이 많이 찾아보질 못해서 그런 부분도 바위들의 명칭을 찾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사이트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할 때 독도에 관련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알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만 들어가면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여러 카테고리를 타고 들어가야 이 섬의 명칭들, 바위의 명칭들, 지명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고 기본 사이트에는 섬의 면적, 뭐 크기, 높이 이런 게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런 부분에 관심 있나 모르겠어요. 김바위라고 하더라고요. 이쪽이 가재바위인데 큰 가재에 작은 가재바위가 있는데 작은 가재바위는 빠뜨렸네요. 그리고 처음에 코끼리 바위인 줄 알았던 이 부분은 삼형제 굴바위라고 합니다. 코끼리 바위는 저쪽 뒤편에 있어요. 얼핏 볼때 코끼리 모양이어서 이게 코끼리 바위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 뒤쪽, 섬 뒤쪽에 더 코끼리 같은 바위가 있더라고요. 물론 사진으로 봤습니다.
이름은 권총바위라고 하고요. 이 앞에 작은 저 바위가 지상으로는 닭바위인데 이 앞에 하나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명칭을 생략을 했습니다. 이 앞쪽에 아마 닭바위라고 따로 있을 것 같아요. 자, 굳이 명칭을 찾아보지 않아도 그 생김새를 알수 있는 여기 촛대바위입니다. 이거는 웬만한 섬에는 촛대바위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촛대바위 때문에 가려져서 잘안 보이는데 요 뒤편에 미역바위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해변입니다. 독도에 만들어진 해변은 몽돌 해변이에요. 거제도가 몽돌 해변이 형성되어 있는 걸 알겠는데 독도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도 쪽에 이 해변이 하나, 이 서도에는 해변이 세 개, 앞쪽에 하나 있고요. 저 뒤쪽 편에 물골 해변, 물이 나오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쪽에도 해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천연기념물, 독도 전체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이 해변으로 뭐 피서를 가서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여기는 사실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죠. 살고 있는 주민 외에는. 그리고 입도객들은 이 앞에 있는 섬, 동도까지만 갈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이제 세부 묘사를 들어갈 거라 확대를 화면을 좀 확대해 볼까요? 네, 화면을 좀 확대가 됐죠. 자, 어느 정도 스케치에서 이미 섬의 묘사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채색을 하면서 더 디테일한 묘사를 하기보다는 분위기를 좀 맞춰준다라는 생각으로 가벼운 채색을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씩만 색을 입혀준다라는 느낌. 펜선으로만 남겨놓지 않고 살짝 컬러링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혹시 펜선 스케치 때 빼먹은 부분 있으면은 그것도 좀 묘사를 해주고요. 저 이쪽도 작은 해변이 보이고요. 이 위쪽은 살짝 텃밭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밭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 아까 젖었던 부분이 거의 펴지고 있죠? 많이 말랐습니다. 완전히 마르면은 처음 상태 그대로 복원이 되고요. 물론 이제 간혹 물을 좀 많이 사용을 해서 번지기 효과를 준 경우에는 잘안 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신문지 사이에 그림을 놓고 다림질을 해줍니다. 그러면 100%는 아니더라도 대략 한90% 정도는 다시 복원이 되죠. 저희 독도 관련 자료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가요. 울릉군 홈페이지, 울릉군 홈페이지 맨 위에 메뉴에 보면은 독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은 독도의 지형서부터 독도 관련 문헌들, 그리고 이섬 주변의 모습들,
그리고 이 바위 사진들 참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일부 몇몇 사이트들은 바꾸는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얼마 안된게 아니라 오래된 것 같아요. 옛날 자료들입니다. 2005년 뭐 이때 현황들 그런 게 나와 있고요. 최신 자료는 울릉군 홈페이지에서 나와 있고요. 또 외교부 독도를 검색해 들어가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곳곳의 명칭들을 다 검색해서 탑재를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잘 나와 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 사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지금 파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보시면서 혹시 발견한 오류가 있으면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장례 섬의 녹색 풀들, 녹색을 좀 가미하고 마무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막 돌로만 되어 있는 거는 좀 삭막해 보이니까 근데 좀 풀을 심어 주는 거죠. 실제로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들도 있고요. 실제 독도의 이 색깔이 실제 독도 색깔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좀 붉은 색이 많이 감도는 암석들입니다. 그래서 색을 좀 많이 가미를 해서 쓰고 있는데요. 저희는 촬영 당일의 어떤 날씨라든가 시간대에 달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계절에 따라서 또 색이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정해져 있는 색은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색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리고 싶은 색깔로, 넣고 싶은 색깔로 채색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바람 소리라든가 밖에 차 소리가 너무 강하게 심하게 들어가 있으면은 지금 오늘 동시 녹음 목소리는 생략하고 자막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막 넣기 참 힘든데 요즘 자막을 좀 쉽게 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 없을까요? 네, 거의 마무리되어 보이죠? 이 정도 곧 들어가고 바다하고 또 빠진 부분들 조금 넣고 정리할게요. 자, 마지막 공정으로 화이트 정리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너무 색을 많이 들어가면은 어반 스케치 느낌보다는 풍경화의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린 사람의 제작 의도에 따라서 좀 풍경화 느낌을 좀 찾아보고 싶다 그러면 좀더 들어가는 거고요. 어반 스케치 느낌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입니다. 파도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